주성은 무슨 수를 쓰든 병원선을 세우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절대로 빌미를 줘선 안 돼요. 지금으로선 내가 병원선에서 내려오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에요. 그럼 그쪽도 당장 공격할 명분이 사라져 주춤할 테니까. 송쌤. 누구 하나 남아서 병원선 지켜야죠. 병원선 흔들리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돌봐온 환자들 모두 원격진료 대상으로 내줘야 돼요. 원격진료 위험성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 선생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한테 시간을 줘요. 이틀, 아니 하루만이라도 생각할 시간을 줘요. 모든 건 그때 결정하자고. 곽 선생님. 부탁해요. 이장식님, 이장식님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실게. 약 거르지 마시라니까요. 누가 빼먹고 싶어 빼먹나? 자꾸 깜빡깜빡하는 걸 왜 알았고? 김순덕님! 몸에 좋다고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간 수치가 올라간 것 좀 보세요. 기운이 없는데 그럼 왜하노? 뭐라도 먹고 기운을 처리해야지. 물집 생겼다고 자꾸 이쑤시개로 터뜨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다 덧나면 극단적으로는 발을 잘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물집 어디 주이소? 당뇨발은 혈당관리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해요. 약 잘 챙겨 드시고 달고 짠 거 드시지 마세요. 건조하지 않게 로션도 꼭 잘 챙겨 바르셔야 돼요. 내가 안 까먹어. 밴드 하나 붙여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어.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